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보십시오 라고 제목을 단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사실 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관심 밖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요청으로 보내오셨고요. 저 또한 언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다뤄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정보 내용에서는 제가 이 영주권자이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Re-entry Permit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셔가지고 1년 가까이 장기 체류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면서 생각지 않은 곤란을 겪으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명시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영주권을 줄 때에는 미국에 영주 기부할 수 있는 권한과 내용과 권리와 의무로서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신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미국에 영주 귀국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영주권과 시민권을 비교하는 영상과 또 영주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한번 제가 넌지시 비춰서 말씀드렸었던 Re-entry Permit, 한국말로는 재입국 허가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몇 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진행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한국의 부모님이 위독하셔가지고 병 간호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나가셔야 되는 경우, 또한 자제분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트랜스퍼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뒷바라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같이 나가셔야 되는 경우, 뭐 여러가지 형태로 외국에 나가시거나 한국을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지내시다 보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때에 꼭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는 외국을 떠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외국을 다니시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에 미국의 입국 심사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외국에 장기 체류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하시고 특히 미국 내의 주소, 유틸리티 빌이라든지 전화 빌이라든지 렌트 계약서, 인슈런스 카드, 드라이버 라이센스, 택스 보고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증명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하나라도 증명이 되는 데 있어서 이민국 심사관한테 제시를 하실 수 없다라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Re-entry Permit을 받으실 때에는 가족이 예를 든다면 부부가 같이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을 있으셔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족이 공동명의로 받는 게 아니고요. 개인 개인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어드밴스 패롤이라고 해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셨던 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받으셨던 여행 허가서하고 Re-entry Permit이라고 해서 재입국 허가서하고는 전혀 다른 서류 내용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시한은 한번 신청하시면
2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몇 번이고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 중에서 지난 과거 5년 동안에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신 것 중에서 4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1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 번 받게 되시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과거의 5년 중에 50%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라는 증명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엔트리 퍼밋을 여러 번 사용하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 큰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죠.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 득이 될 만한, 미국 회사에서 득이 될 만한 일로 해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혹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N470이라는 서류를 신청하셔가지고 미국 밖에 있으셨던 기간을 미국 내에 체류하셨던 기간으로 간주받으실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이 또 극히 미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급하게 한국을 나가셨다가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민국에다가 서류를 보내셔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송 내용을 들으시고 나는 한국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이 간혹 있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게 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그동안에 부여받으셨던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에서 케이스가 난 경우라든지 그 다음부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데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I-131을 이민국에다가 작성하셔서 보내신 다음에 그것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I-131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6개월 이상을 여행을 하셨던 경우의 내용 앞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여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권과 영주권 카드의 앞뒷면을 복사하셔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는데 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남아있는 재입국 허가서에 원본도 같이 반납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때에는 연장이 아니시므로 새로 신청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재신청하신 걸로 모든 서류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I-131을 접수한 후에 2주에서 3주 이내에 접수 확인증을 받으시게 되고요. 접수 확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4주 정도 후가 지나면 사진 촬영하시는 거하고 지문 날인을 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일정표가 레로로 날라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시는 인근 지역에 ASC라고 해서 Applicant Support Center이라는 약자입니다. 거기 가셔서 지문 날인과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대략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략 3개월 정도를 잡으시게 되면 되는데 이민국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략으로 받는 기간이라는 거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나는 급해서 한국을 나가게 되고 그거를 일일이 다 조정하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미국에 그거는 아니고요. 이민국에다가 I-131을 통해서 보내신 다음에 사진과 지문 날인까지 하신 다음에 한국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 내에서 누군가가 받아주셔서 한국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자 보내주실 분이 없으시면 신청을 하시면서 한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받으셔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찾으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비용도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위중해서 아주 급한 일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돼서 나는 3주, 4주, 두 달, 석 달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급행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통 급행을 하시게 되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급하게 일단은 나가셨다가 신청은 I-131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날인과 사진을 찍으시는 날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정에 따른 절차를 끝내신 다음에 다시 한국을 나가시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전반적으로 Re-Entry Permi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통해서 여러 번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또한 법적으로 신청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나가셔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는 없고 지문 날인과 사진을 찍으실 때까지는 한국에 아니라 미국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차해서 뜻하지 않게 급한 일로 한국을 나가셨다가 미처 그 일정이나 그 일들에 대한 서류를 생각지 못하시고 장기 체류를 하셨다가 미국에 들어오시다가 입국 심사관한테 문제가 되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늦은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또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있으신 분들도 봤고요. 또한 그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급한 일로 또 뜻하지 않은 일로 사용해야지만 되고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혹시 주변 분들 중에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되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